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뽕숭아 학당 시즌 3 박사신의 컴백으로 화려한 출발 예고. 조선 TV의 국내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뽕숭아 학당이 시즌 3 제작 계획을 발표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인기 가수 박사신의 컴백이 예고돼 시청자들의 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뽕숭아 학당은 예능에 그치지 않고 MC의 전문적인 인솔로 존경받아 시청률 1위를 차지하며 TV 조선 최고의 흥행 예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전 시즌에서의 임영웅의 퇴장으로 일부 매력이 손상되었지만 박서진의 등장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신선함과 기대감이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팬들은 박서진이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새로운 예능과 감성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기대하며 그의 출연을 고대하고 있다. 박서진의 존재감이 뽕숭아 학당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서진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감성적인 연주뿐만 아니라 착하고 헌신적인 성격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트로트 음악에 영감을 주고 청중과 동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데 항상 헌신하고 있다. 박서진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진로를 추구하려는 젊은이들을 위한 선배로서도 모범이다. 그는 한국 전통음악인 트로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그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박서진의 출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세심한 준비로 예정된 도전 프로그램과 색다른 임무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즐거움, 웃음, 그리고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험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은 시청자들과의 진실되고 친근한 감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그의 컴백을 기대하며 프로그램은 풍성한 콘텐츠와 도전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관객들의 뜨거운 기다림 속에서 뽕숭아 학당은 새로운 성공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국의 트로트 가수로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박서진이 하루아침에 KBS, SBS, MBN 등 3대 방송사의 뉴스를 장악하며 연예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특출난 연예인 재능과 함께 상업과 계약 관리 분야에서의 돌파구로 손꼽히는 박서진은 뉴스의 주인이 된 원인을 자랑하는 트로트 음악계의 인기와 더불어 놀라운 경영 관리 능력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서진은 뛰어난 음악적 업적뿐만 아니라 상업계와의 계약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맺은 무역 계약은 트로트 음악계에서만큼이나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의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그에게 상당한 수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유리한 조건들을 수반하여 광고 업계에서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 1위로 꾸준히 등극하며 한국기업명성연구소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효과적인 개인 브랜드 이미지 협상과 형성 능력은 브랜드계에서 그의 매력과 인기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의 거래와 협상력은 그가 단순히 성공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영향력으로 확장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박서진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영향력은 음악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광고 분야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다운 업무 능력과 역동적인 마인드는 그를 이상적인 광고 모델로 만들어 제품을 창의적으로 부각시키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 연예계의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계의 인기와 스마트 계약 관리 능력의 결합으로 더욱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무역 계약과 전속 광고 계약은 그가 개인 이미지의 다양성과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은 음악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아티스트 간의 연결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며 국내 예능계의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